네, 멋지게 이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샤론로즈 마스터 고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인 10세, 나를 내려놓고 일을 하는 게 조금 재밌죠. 재밌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와도 그냥 재밌다, 좋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죠? 네. 이 일요일 이 날에 우리가 어제 그제 이제 석세스를 하고 오늘 다 이 자리에 또 힘들게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마저도 또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나를 이끌고 이 자리에 오신 나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임페리얼 가실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네. 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지금 한 19년째, 작년까지 18년째라고 해서 조금 소개하기가 그랬는데 이제 19년 차 들어섰네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은 진짜 여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철이 들어서는 진짜 한국에서 산 세월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또 아직까지도 한국의 그런 속속들이 생활 속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중국에서 오신 중국 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오래 계셨던 뭐 이제 교포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아마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중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중국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지를 또 모르겠고 갔더니 좀 제가 정말 외국인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제 2월 말에 또 중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서 정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업도 펼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제 새로운 얼굴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사업 설명을 처음 들으러 오신 분 계시나요? 아, 계시네요. 네, 여러 명 계시네요. 네, 혹시 이 자리가 애터미 사업설명회인지는 아시고 오셨나요? 아, 네. 목소리가 명쾌하신 거 보니까 제품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애터미 일은 제가 보니까 다른 일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안 쓰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이미 가입하셨죠? 가입하셨나요? 네. 네, 가입을 하시고 제품도 쓰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성공한 애터미는 아직은 아닙니다. 성공으로 향해서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이제 애터미인인데요. 저랑 같이 제 선에서 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와서 인맥도 없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조금 더 높이요. 아, 저기 안쪽에는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이, 중국 분이 지금 또 사업 설명을 듣고 계셔서 장혜란 총장님께서 아마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무튼 우리 일은 전 세계로 글로벌로 이제 나가는 그런 애텀이고 곧 이제 중국을 이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랑 함께 가보도록 합시다. 네, 명청중은 누가 만드나요? 아, 명강사는 누가 만드나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렸네요. 네, 명청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 설명을 이제 이어갈 건데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떠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야지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찰떡같이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찰떡같이 얘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도 이렇게 이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죠? 저랑 눈빛을 맞추시면서 제 얘기에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인간은 필요 없다. 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진짜 이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요즘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로봇이 앞에서 이렇게 먼저 오더라고요. 사람보다. 그래서 로봇이 왜 오나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반찬을 놓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로 이제 그 홀에서 열심히 뛰시는 이모님들의 그 모습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 이모님들이 어디 가셨어요? 잘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로봇이 나와서 다 대체하는 그런 시대에 다들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도대체 애터미가 뭔지 알아보러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봤더니 예, 나만큼 똑똑한 인간 있으면 나와봐라. 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진짜 챗GPT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센터, 우리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에 챗GPT 뭐 이제 골라줘 하면 거기서 이제 번호표도 다 골라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주고 거기에 뭔가를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들이 이미 별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 나가서 쓰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20년 전에 접했었어요. 그 글로벌 A사로 통해서. 근데 글로벌 A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20년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우리 아이가 배울 그 지식은 당연히 그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AI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게 대체가 된다라는 게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애를 공부를 많이 안 시키고 있어요.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많은 이제 지금 여기 가장 여러분들 계시지만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이가 진짜 하는 그 공부가 나중에 그거를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는지 정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지 않나요? 요즘 이제 그 저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지금 아이가 12살이거든요. 학교 이제 학부모들 주변에 보면은 그 학부모들이 아이한테 목을 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아이를 학원에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뭐 피아노 학원을 안 보내거나 뭐 수영을 안 보내거나 뭐 태권도라도 안 보내면 우리 아이가 꼭 뒤처져가지고 애가 이상한 애가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안 해서 뭔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 근데 지금 아이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얘는 태권도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리고 줄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이래가지고 그 두 개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키가 잘 안 커요. 그래서 키가 안 크니까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제 운동을 멈추고 나면 성장이 급속도로 이제 폭발 성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면 어떻겠냐. 한 1년 정도만 태권도를 하지 말자. 그랬더니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이렇게 쉬니까 너도 그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그게 꿈이 아닌데 엄마 나한테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인데 어떻게 나를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예,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잠깐만요. 그래서 건강식품 중에 우리 이제 단백질하고 그리고 이제 멀티비타민하고 그다음에 칼슘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꼬박꼬박 챙겨서 먹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석세스 때 이제 그 글로벌
우리 잡지에 나왔는데 아이들 키 크는 거 그 건강식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은 소식 있어. 애터미에 키 크는 거 나왔어. 그랬더니 엄마 그 왕창 사줘.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제 일화들을 갖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떠한 나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나의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안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이의 얘기를 통해서 그 어떠한 이제 아이의 미래까지도 나는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제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겠구나. 왜냐하면 애들을 많이 공부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한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기대하는 부모는 정말 그 뭐라고 생각해야죠? 진짜 욕심이죠. 욕심이죠. 그리고 되게 뭐라고 해야죠? 당당하지 못한 것 같고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그 기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떳떳하게 걸어가면서 정확한 삶을 살고 내가 떳떳하게 아이한테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배워가는 그런 부모가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어떠한 그런 특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이가 엄마 아빠의 뒤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그 20대 때 네트워크를 접했다라는 게 정말로 정말로 잘 접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저한테 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A사 글로벌을 모방한 어떠어떠한 이제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비즈니스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6년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알고 있는 애터미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 휴게소에서 봤어요. 천안 휴게소에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카드만 꽂았는데 얘가 알아서 다 커피도 만들어주고 딱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커피도 진짜 커피숍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우리의 일들을 모든 대체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AI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직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들을 봤더니 대면 접촉, 사람 간 관계, 중요한 직업들, 그리고 친절, 사교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진짜로 인성이 안 좋은 사람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와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지금 이 사회에 우리가 지금 이때 딱 맞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노동 이제 소득이 아니고 시스템 소득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우화는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진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높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열심히 일해서 어디 가서 고소득을 받는 거 그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애터미를 우리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 시점에서 돈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인지가 정확하다면 같이 애터미 사업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워렌 버핏.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이 바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다. 왜냐하면 애터미 사업 우리가 지금 모든 제품들이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휴지 한 장 뽑아 쓰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쓰는 화장지 그리고 치약
한 털 짜서 쓰고 그리고 이제 샴푸 한번 눌러서 쓰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포인트가 올라오고 그 포인트로 인해서 우리는 수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 흔들리지 않는 수당이 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수입. 근데 이 수입이 모이고 모여서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지속적인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애터미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터미 회사는 유통회사예요. 애터미는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애터미 회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연구소하고 콜마가 이제 합작을 해서 콜마 BNH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콜마 BNH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이 애터미에서만 연구 독점으로 유통이 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성장이 됐죠. 2009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쿠팡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 사람들은 기회도 주지 않아요. 물론 쿠팡에 들어가서 내가 장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개인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손에 쥐어졌어요. 근데 쥐어졌는데 공짜로 주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저랑 똑똑히 알아보고 갈게요. 그래서 애터미의 그 품질, 제품. 제품을 보면은 원가 비율이 46.2%를 차지를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애터미의 제품이 정말로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지 볼게요. 요즘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이 다 좋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진짜 좋아해요. 왜요? 좋아서 좋아해요. 예, 물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제품을 다 잘 만들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세상에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정말로 나가서 찾아보면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좋은 제품은 어때요? 비싸요. 좋은 제품은 비싸요. 근데 애터미는 그 좋은 제품을 제일 싸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이제 그 목표가 좋은 제품을 싸게 주면 사람들은 몰려온다. 회장님이 이걸 처음부터 내걸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떡해요?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이제 그 이제 단가가 있어서 그 제품이 나와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건데 다른 데는 비싼데 애터미만이 싸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예,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만 이해가 되면 애터미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네, 맞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터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납품 후 일주일 내 현금 결제를 해줍니다. 네, 애터미는 유통만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콜마 BNH의 제품을 유통을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데 중소기업에 잘 맞는 제품들을 선정을 해서 그 제품을 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이 애터미에 들어올 때마다 일주일 뒤에 바로 현금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돈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들을 많이 사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가서 빌리면 그 이자가 어디에 붙어요? 제품에 붙어요.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론 다른 데는 아마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품이 좋지만은 비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게 없앨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드렸더니 그 이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또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그 고객까지,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경쟁자들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일품 일회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칫솔 회장님이 우리 구강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칫솔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한 개만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두 개, 세 개, 막 열 개 정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칫솔 회사가 서로
자기네 거를 많이 팔려고 애터미 안에서도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어떤 게 나올까요? 예, 품질이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경쟁을 그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니들은 팔러는 우리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품질만 신경 써라. 좋은 제품만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랑 영원히 손을 잡고 죽을 때까지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에서도 애터미의 제품이 가격이 싸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 제품이 그래서 싸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좋은데 싸다라는 걸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죠. 좋은데 비싼 거는 당연한 건데 좋은데 싸다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애터미 안에서는 협력한다 그래요. 애터미는. 그래서 협력도 아니고 마음을 합쳐서 협력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면도칼 경영. 회장님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고정 관리 비용. 고정 관리 비용이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애터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애터미가 살림을 잘 산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살림을 하는 이 살림을 집에서 요즘은 남자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라고 꼭 말을 못 하겠어요. 살림을 하시는 분이 제대로 살림을 못 하면 그 집에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어때요? 이 집은 잘 못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살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벌어오는 걸 잘 관리를 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애터미 회사가 딱 그래요. 이 살림을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그 10%대 안에서 3%는 카드 수수료, 그리고 3%는 택배 배송비, 그리고 5% 정도가 그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에요. 거기 안에 직원들의 이제 그 월급이나 그 안에서 이제 나가는 것들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은 이제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애터미 회사가 어디 내놓지 못할 만한 그런 회사 아니잖아요. 요즘 진짜 오롯공장에도 멋있게 지어놨고 우리 그 애터미 파크도 진짜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빚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회장님이. 빚이 지금 망해도 문을 닫아도 빚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집을 다 지어놨단 말이에요, 본사도. 그렇기 때문에 살림을 잘 살기 때문에 이런 안에서도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은 우리가 싸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더니 그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뒤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품률이 0%대예요. 그래서 0%대의 반품률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좋은 제품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여기에 3개월 이내에 써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반품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내걸 수 있는 회사 있으면 진짜 나와봐라 그래요. 없죠. 네, 애터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좋은 제품이 싸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품률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정말로 10년을 거치면서 애터미에서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CEO로 거듭나셨습니다. 네, 이런 회장님이 이제 계셔서 애터미는 정말로 더 이렇게 이제 발전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눔도 실천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애터미가 이제 자랑한 게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애터미를 또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지금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전 세계인들이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애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그 판매 탑10에 이제 입성을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유통 비율이 지금 애터미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 이익률은 1위거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1위예요. 부채가 제일 적은 회사. 부채가 아예 없어요. 애터미 회사는 그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그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돈만 부채로 남아 있는 거지 애터미 회사는 부채가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로 살림을 잘 사는 회사 맞죠. 이렇게 살림을 잘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싸게 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바탕에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애터미 회사의 우리 이 제품이 CCM 인증을 연속 3회나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한다. 네, 이렇게 좋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는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애터미가.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의 주력 제품 해모힘, 지금 8년 연속 홍삼을 이기고 이제 수출 1위를 하는 그런 회사고 전체 이제 그 건강식품 중에 판매율 1위를 차지하는 부동의 1위예요. 8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해모힘입니다. 근데 이 해모힘이 드셨을 때 여기 안에 뭐 천공, 당귀, 백작약 이렇게 들어있고 정말로 좋은 거예요. 뭐 이런데 직접 내가 드셔보고 먹어봐야지, 내가 먹어봐야지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30대였어요. 근데 해모임을 먹어서 별로 아픈 데도 없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먹어서 어떤 효과가 나지 않는데 해물 좀 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제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내가 먹고 쓰지 않는 거는 나가서 자랑하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정말로 감기도 안 하고 어느 날 감기가 걸렸는데 뭐 30대 아파봐야지 뭐 감기밖에 있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해모임을 3개, 4개 짜서 먹으니까 그 다음날 이 감기가 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지? 감기가 왜 이렇게 쉬워? 감기가 되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느낌을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 요 정도의 느낌이면 내일 아침이면 나는 죽었다. 나 내일 아침 병원 가야지. 이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해모일무 먹었더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상하다. 너무 이제 가볍게. 감기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이제 감기를 잘 안 하고 이번에 이제 조금 제가 많이 무리를 해서 감기에 걸렸는데 설 기간 동안 이틀 동안을 진짜 아팠어요. 근데 해모임을 먹고 열심히 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해모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내가 먹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요것도 이제 부동의 일이죠. 애터미 이제 앱솔루트 스킨케어, 셀렉티브 스킨케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세종 대왕상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관왕을 받았는데 세종 대왕상이라고 하면 나가서 얘기하면 진짜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허청에서 매년 13만 건이 이제 등록이 되는 이제 그 특허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터미 화장품만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화장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 생명공학 쪽에 뭐 이런 부분들 과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1등 세종대왕상을 애터미 화장품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화장품이 이런 상을 받은 거는 전무후무예요. 근데 그 화장품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화장품을 이제 개발하신 분들이 콜마에서 화장품을 개발하신 분들이 그때 인터뷰를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최고로 좋은 화장품을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는데 애터미에서 19만 8천 원에 팔아서 너무나도 속상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0만 원에 팔려도 진짜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EGF 성분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그 피부샵을 하셨던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EGF 성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피부샵을 했기 때문에 EGF 성분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그런 고가의 이제 성분인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격이 39,800원입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애터미 화장품을 사서 써보겠다.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주변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에요. 믿으시나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애터미를 한 6년째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주름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늙지를 않아요. 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사업해온 이제 애터미 화장품을 3년 이상 쓰신 분들은 정말로 피부가 다 너무 매끈하고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지금 한 2년 전에는 시골에서 이제 일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2년 뒤 저희 집에 오신 지 지금 한 2년 되셨는데 화장품을 그때는 열심히 안 쓰셨어요. 예,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다단계 한다는데 좋아서 제품 잘 써주실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반대는 안 하셨는데 제품은 진짜 잘 안 써주셨어요. 화장품 한번 보내면 보내준다 그래도 보내지 말라 그래요. 남아있대요. 그래서 막 다른 데서 누가 주는 거 이런 선물 막 이런 것들을 쓰시고 열심히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름이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그 집에서 밭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밭일까지 막 하셔가지고 얼굴에 주름이 막 여기 쪼글쪼글하게 그렇게 돼서 오신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우리 이제 사정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쓰시게 했더니 이 피부가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항상 이제 그 스카프를 하셨어요. 와서 더운데 그 여름에 스카프를 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이 더운 여름에 스카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주름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대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 화장품을 좀 열심히 더 써보시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리셋방까지 같이 썼는데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기적처럼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던 중국 슈퍼를 저희 어머님이 지금 계속 봐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을 받을 때 제가 중국 식품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식품점을 저희 어머님이 넘겨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것보다 또 연세가 드셨어도 뭐 집에 있으시는 것보다 좋다 그러셔서 치매에도 좋으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매장에서 앱솔루트를 진짜 많이 파셔요. 그 아이크림 같은 것도 너무 잘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거기서 쏠쏠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써보지 않은 자는 말할 수가 없다. 예, 근데 써본 사람들은 반드시 자랑을 하게 된다. 예, 애터미 제품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맨날 이제 우리 이모님을 파는데 우리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18년도부터 쓰셨는데 요즘 최근 게 없네요. 최근 거를 다시 이제 업로드 해야겠어요. 너무 이제 이분이 이 아래턱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제 확연한 변화가 와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분을 만나서 스킨케어를 하는데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얼굴이 밑에가 이렇게 네모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다 물어보는 거 놀라서 이게 좀 하고 이제 사진을 찍어 올리는 모습이 좀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점점 이게 바뀌어가는 걸 보고 나서 정말로 애터미가 이제 대단하다고 우리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계속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지금 화장품 그리고 건강식품 그리고 또 더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자랑하고 갈게요. 혈당 케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병은 좀 자랑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그렇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뇨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그 당뇨예요. 근데 가족력에 당뇨가 있으면 50%는 타고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기에도 제가 좀 이제 좀 예, 이제 성격도 편안하고 예,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뇨가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치가 당화혈색소가 6.5였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 케어를 애터미 혈당 케어를 먹었더니 한 달 반 45일 정도 됐어요. 한 달 반 뒤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6으로 떨어졌어요. 6으로 떨어지면은 거의 정상 수치까지 가까운 수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우리 이제 당 케어를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나가면 그렇더라고요. 2명, 3명에 1명꼴로 당뇨를 앓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당뇨가 있고 그리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당뇨라 가는 예,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당 케어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복용을 해보시고 그 효과를 정말로 여러 주변에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당 수치만 정확하게
케어를 해도 예. 네, 맞아요. 바나바 홍삼 케어. 네. 그 홍삼 케어를 꼭 드셔보세요. 그걸 드시고 나서 이게 당이 조절이 되면 그 뒤에 병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아, 다행이다. 내가 당뇨가 걸려서. 왜냐면 아니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뇨가 지금 걸린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기하게도 밥을 먹고 나면은 그 당이 올라가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당케어를 얼른 먹어요. 그래서 당 수치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심혈관 질병 그리고 또 찾아오는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없는 사람도 심혈관 질병 그리고 이제 동맥경화 뇌출혈 뭐 이런 거는 오잖아요. 근데 당뇨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줘서 내가 그런 병은 걸리지 않겠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를 혈당 케어를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자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자몰이 너무나도 대단한 게 옛날에 글로벌 A사가 원펄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미제 거기 제품 하나 올라오면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국의 제품을 하나 올려준다 뭐 이래가지고 쿠쿠밥솥 뭐 이렇게 올라오면서 종갓집 김치 막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지는 듯 했어요. 근데 회원이 모이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애터미는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만한 회원이 6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회원 1,5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아자몰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얘기하시는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게 이 아자몰을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게 한국에서 아자몰이 열리고 지금 이제 그 직배송까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아자몰 제품들이 이제 해외까지도 배송이 되고 근데 중국에서 만약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터미 회사가 27개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전 세계에서 아자몰이 같이 열린다 그러면 이 포인트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포인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휴지 쓰고 참기름 드시고 뭐 아자몰에 나오는 요즘 이제 그 푸마 자켓을 14,500원짜리를 제가 누구한테 선물을 해드렸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인터넷 최저가 찾아봤더니 3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14,500원인데 되게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그 석세스에서 누가 입고 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소비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애터미에서 다 바꿔서 소비를 할 건데 그러면 나는 빨리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오신 분들 마음이 되게 급하실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이렇게 이제 중국 시장이 막 지금 막 요동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서 그 그물 안에 내 사람들을 이 아자몰에서 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내 그물 안에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자몰로 인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할 게 뭐예요? 우리한테 애터미가 전부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가서 자랑만 하면 되는데 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내가 쭈삣쭈삣하면서 나가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오셔서 이 애터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확신을 가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해소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캐시백을 모아서 이제 애터미 마트를 바꿔서 이 안에서 캐시백을 가지고 수당을 받아가는 예, 그런 일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서 돈 되는 사람들 예, 오토판매사 클럽하고 리더스 클럽 그다음에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클럽 애터미에는 돈이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이 핀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핀으로 애터미에서 돈이 된다라는 걸 입증하는 예, 그런 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한 수당이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두 번 들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섯 번 이상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 분배 구조는 회사가 3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우리 회원들이 70%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 70%를 후원 수당 44% 그 다음에 직급 수당 20% 센터 교육 수당 6%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체 매출의 35%를 풀어줘요. 그래서 35% 이상을 풀어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35% 이내 안에서 풀어주기 때문에 애터미도 역시 35% 이내에서 풀어줍니다. 요거는 애터미의 이제 그 보상 플랜의 특징. 우리는 이제 두 줄 마케팅입니다. 두 줄 마케팅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많이 나와서 키우는 것보다 두 명만 나와서 잘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네,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월간 유지비가 없는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많은 회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회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자모를 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회원이 제품이 안 좋았다면 뭐였을까요? 예, 네, 제품이 안 좋았다면 절대로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도 제품이 좋았기 때문에 제품이 계속 팔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회원들이 모여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무한 누적, 그다음에 예, 네, 무한 단계. 요 부분을 이제 그 제가 글로벌 A사를 이제 했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오메가3 먹고 뭐 이제 거기에 종합 비타민을 먹고 이랬는데, 한국에 와서도 그 제품을 사고 싶었어요. 세제도 사야 되고, 바닥 닦는 이제 그 뭐 이제 예 그런 거, LOC 그런 것도 사야 되고 해서 이제 가서 코드를 갖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코드는 중국에서만 쓸 수 있는 코드입니다. 한국에서 코드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사람한테나 가입이 돼서 그때 이제 5899-488이에요. 아마 탈퇴됐을 거예요. 그 번호를 지금도 기억해요. 5899-488로 맨날 치고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썼어요. 근데 중국에서 내가 했던 그 사업의 실적은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했던 그 부분도 예, 중국의 그 어떤 분이랑 연결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A사는 회사는 글로벌이어서 100개 이상의 나라를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회원들에게는 글로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회원들에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동생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 코드로. 근데 중국 코드로 하고 있지만은 그 중국에서 앱솔루트 하나 주문하면 한국보다 포인트 조금 높아요. 11만 4천 포인트.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예, 인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극히 평범한 이 아줌마가 애터미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를 지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 좀 전에 이제 글로벌까지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수당의 상한선. 수당의 상한선. 예전에 A사는 상한선이 없어요. 계속 올라간대요. 근데 정말로 그게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르다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는 정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회장님이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어서 따뜻한 분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다른 데서는 한 명이 200억을 가져간다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한 명, 200명이 1억씩 가져가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당의 이제 상한선을 딱 그어 놨더니 그 위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가져가요. 락을 딱 걸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져가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게 더 많이 풀리기 때문에 초창기에 애터미를 시작하는 사람이 한 번 매칭해서 6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200만 원의 수입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애터미에서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로 돈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임페리얼이 열쇠 코드예요. 임페리얼만 가야지만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애터미에서 300만 원을 벌어가는 사람, 4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벌어가는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스폰서님들도 다 그렇게 벌어가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글로벌 A사에서는 1000만 원만 벌어간다 그래도 뒤에서 이제 걸어나오면 막 기립박수 치고 그랬는데, 우리는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벌어가신 분이 옆에 걸어가셔도 감흥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이제 애터미를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걸려 계신 1,000만 원 이상을 벌어 가시는 이분들 그냥 가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터미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경의를 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복제가 돼서 내가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내 파트너들하고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4천만 원, 8천만 원 보러 간 논단장님 8천만 원 보러 가시잖아요. 지나가셔도 감흥이 없어.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또 어찌 보면 애터미 안에서는 진짜 실속 있게 돈이 되는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조금 처음에 왔을 때, 좀 도떼기 시장 같다? 허접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A사는 정말로 넥타이 딱 메고 정장 입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보여지는 게 중요한가요? 물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보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속 있게 돈을 가져가는 이 애터미 정말로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만 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수당을 가져가는 6만 원을 가져가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먼저 30만 포인트가 차서 에이전트가 되고 나서 좌측 라인하고 우측 라인에서 각각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포인트가 발생이 됐을 때 나는 6만 원이라는 수당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수당이 이렇게 발생해요. 근데 이거를 100번 들으시는 것보다 내가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가입을 해놓고 좌우로 제품을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구매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구매를 해줬더니 수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왜 돈을 주지?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구매한 건데 내가 좋아서 구매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애터미 도대체 뭐냐 알아보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받아봐야지만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7개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7개 직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첫 단계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좌측 우측 라인에 각 250만 포인트씩 발생이 됐을 때 나는 세일즈 마스터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해모임 한 박스, 그리고 스킨케어 더팸 한 박스, 그리고 이브닝 4종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세일즈 마스터가 양쪽에 두 명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똑같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두 명이 만들어졌을 때 샤론 로즈 마스터.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서 임페리얼까지 갑니다. 그래서 임페리얼까지 가고 나면, 저는 20억이 제일 부러워요. 그죠? 우리가 이제 돈만을 쫓는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을 때 조금, 뭔가 더 행복한 삶을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주변에 뭔가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에 올 때 나의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요만큼만 딱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만큼은 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만큼 하고 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줄 게 없어요. 그죠? 이게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 내주면 되는데 내 거 이걸 내주고 나면은 내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 딸이 그 저금통에다가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쓰냐? 여기 엄청나게 많을 때 자기는 쓴대요. 그래야 표가 안 난대요. 근데 그 엄청 많이는 모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다라는 것보다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덤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 가족들 가족들 얘기하면 다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해외까지 나왔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잘 같이 뭔가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이제 선택을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10억을 받아서 정말로 좋은 일에 쓰고 싶은
예,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이제 항상 외쳐요. 저희 어머님한테 드린다고. 저희 어머님이 좀 한 30년이 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국 땅에서 이제 30년을 산다는 거는 뭐 적응하고 살면 또 뭐 그나마 이제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동안에 어떠한 그런 희생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이 10억으로 좀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10억을 받으면 어머님한테 드리면 어머님이 저보다 이제 더 가족들한테 더 잘 예, 쓰실 것 같아서 이제 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 10억을 얼마나 이제 멋지게 재밌게 쓰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싶어요. 이제 꿈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0억 외에 또 13억 6,300만 원이라는 프로모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직급수당, 후원수당 이거 다 빼놓고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가 이제 천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10년에 임페리어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냥 이제 따로 13억 6,3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돈도 정말로 예, 대단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지나갈게요. 그래서 우리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저도 혼자 했어요. 스폰서 무시하고 스폰서가 어떻게 소통을 할 줄 몰라서 무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그걸 알고 나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게끔 내가 안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이렇게 한 번의 시간으로 그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뒤에 다섯 번 이상은 더 들으시고 도대체 애터미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럴 만한 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그거 얘기할게요. 어차피 쓸 생필품 바꿨으면 아니야. 어차피 쓸 생필품 마트 바꾸자. 예. 그 얘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쓸 생필품 하면 여러분 바꿔 씁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쓸 생필품 네, 마치겠습니다.